이거는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몸에서 물과 수분이 차지하는 그렇죠. 60 내지 70%. 네. 네. 근데 영유아들은 더 많아요. 한 예. 10% 15%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탈수라든가 이런 거에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갈증이 나서 마시기 때문에 물을 과도하게 마시는 걸로 생겨나는 문제가 많진 않아요. 있긴 있지만. 예. 그래서 과도하게 마시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봐줘야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단우가 물을 마실 때 갈증이나 목이 말라서 마시는 건가요? 물어봤을 때는 자꾸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르다고 말은 하긴 했었거든요. 자, 그럼 그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110ml 정도 나오더라고요. 110ml 정도. 그러면 그걸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것 같아요? 몇 컵이나 마시는 것 같아요? 컵수로는 안 세봤고 네. 거의 3리터 정도 나와 하루에 마시더라고요. 3리터요. 네, 3리터. 자, 그럼 이거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9살에서 한 11살 정도의 남자아이라고 하면 2100ml 정도를 먹어요. 2리터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네, 다 포함해서. 그리고 순전히 물로만. 한 750ml 정도로 봐요. 그럼 얘는 3리터면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오 박사님이 지금 조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얘는 물론 빈뇨도 있지만 얘는 전체 소변의 양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특히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마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소변을 덜 만들어내요. 예. 예를 들어 밤이 되면 마소프레신이 나와줘서 소변을 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맞아. 보통 7, 8시간, 8, 9시간 자는 동안에 맞아요. 소변을 안 본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이유에 의해서든 마소프레신이 잘 안 나온다든가 잘 안 만들어진다든가 또는 신장에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요붕증이라고 하는데 요붕증. 예, 요붕증이 네, 요붕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미리 MRI를 촬영을 하시도록 네. 권했는데 하셨죠? 네. 아, 했어요? 네,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무 이상 없고 굉장히 네. 튼튼하다고 하셨어요. 어머, 다행이네. 네. 다행이다. 네. 네. 그렇다면 신체적인 네, 가장 기본적으로 꼭 예.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갔다고 거네요. 본 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많이 물을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는지를 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좀 화면을 보다 보면 우리 네. 박사님이 또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함께 보시죠.